자, 그럼 여러분, 이제 농약 넘어가기 전에 건강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오늘 건강에 관한 얘기 듣는 거는 밖에 나가서 발설을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의료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농사도 쉽지만 내 건강 관리도 크게 어렵지 않다. 이것도 내가 맨날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서로 챙기자는 겁니다. 농업처럼. 예, 자,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서 어떻게 돼요? 근육이 급격히 쪼그라들죠. 그럼 어떻게 돼? 멀쩡했던 사람이 점점점 이렇게 병신이 돼가는 거예요. 어? 자, 근데 이렇게 자기 몸이 쪼그라들면 장기가 처하는 공간이 협소해서 더 빨리 늙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50대가 넘어가면서 자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육 유지가 안 되면 그냥 쪼그라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농사지면서 근육을 한 방에 쓰다 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난리가 아니야. 정상의 사람이 별로 없어. 자, 이거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야, 문짝에다 매달리든지 철봉에 매달리든지 무조건 매달리면 다 나. 자, 손 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멈춰요. 대롱대롱 매달릴 필요 없어. 적당히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다섯 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몸이 균형 추가되어서 여기 잘못 맞았던 뼈대기가 있잖아. 뼈대기가 뚝뚝 맞아요. 기가 막히게. 쑥쑥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그렇게 하루에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하잖아요. 15일만 하시면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 나아요, 다 나아. 그리고 사람한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이제 어깨가 아프고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인상이 조진 거야, 이제. 자, 여러분. 하루에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뇌를 올리는 혈액의 양이 얼마일까요? 하루에. 2000리터. 그런데 여기 대동맥이 유축되면요. 혈류의 양이 줄어. 야, 치매, 뇌경색, 그런 게 뭐야? 여기 뇌라는 밭이 있는데 영양 공급이 잘안 됐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혈류를 온전하게 개선해서 피로, 뇌로 혈액이 많이 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 자세가 똑바로 돼야 돼. 그럼 이것만 해서 풀면 목덜미도 다 풀려버려요. 진짜 이거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 정형외과 다 망해, 다 망해. 자, 손 들고. 자, 쌀밥 안 좋다고 먹지 말래도 그냥 죽도록 쌀밥만 처먹는다. 제가 미국의 암 전문의가 한국에 와서 TV에 나왔어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에. 자기는 한국에 와서 환자한테 쌀밥을 먹이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요, 그 사람 얘기는 쌀밥은 동일한 무게의 설탕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미친 영향이. 염증 수치를 급격히 높인대요. 미친 짓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자, 그래서 염증 수치가 뭐냐면 그 사람 얘기는 암이라는 것은 피부 밖에 난 종기와 똑같은 거래요. 그게 피부 안에 생기는 거래요.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오만 가지 염증이 다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 흰설탕과 백미는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백미가 왜안 좋아요? 껍질을 뺀 나머지잖아요. 영양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산성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현미작곡으로 바꿔야지. 여러분, 현미작곡 먹지 않으면 저처럼 강의 못 해요. 저 이런 강의를 갖다가 일주일에 세 번도 해요. 왜? 술잘 먹고 작법 먹고 이런 거지 뭐. 자, 이렇게 하는데도 쌀 처먹는 자식인 줄 알아요. 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정말. 그리고 보시면 수수나 차조, 현미 아니 그러니까 찹쌀현미 이런 거 적당히 넣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밥이 껄끄럽지 않습니다. 미리 불려서 하니까. 예. 여기 잇몸이 좋은 사람 흔들어 봐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맨날 같이 TV에서 광고를 누가 많이 해요? 인사돌. 예? 다 대한민국 엉망이기 때문에. 왜? 치약 때문에 그래요. 의사 말대로 아침, 점심, 저녁 열나 닦으면 치과에 많이 가는 거야. 치약이 뭐예요? 독국물이에요. 자, 이거 맨날 닦아봐. 연면 시비 세 번씩 하는 거잖아. 어떻게
여러분, 치약을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복근소금 팔아요. 그걸 바꾸세요. 돈을 안 들어가잖아요. 자, 칫솔에 물 살짝 묻혀가지고 딱 한 다음에 아침에 한 다음에 꿀고 생겨버려요. 그 미네랄 해주고. 이렇게 치약을 방식을 소금으로 바꾸시면 잇몸이 쨍쨍해집니다. 진짜로. 더 나아가서 잇몸이 지금 날 다 빠지 생겼어. 그것도 고칠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TV 보다가 이쁜 남자 연예인이나 여자 연예인 나왔을 때마다 비비는 거예요. 이러면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요. 자, 그래서 인생 뭐 있어요? 주머니에 돈 조금 있고, 뭐야, 이빨 짱짱하고, 허리 멀쩡하고, 관절 쌩하면 대박이지. 그냥 늙어가면서 잇몸도 그냥 엉망돼가고, 그냥 관절도 형편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씨야. 조지는 거지, 뭐, 인생 그냥. 그냥 평소에 노력하셔야 된다. 평소에 노력하는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쌀밥 듣지 마시고요. 예? 가끔 운동하시고. 예? 닦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요. 물 먹는 양이 나의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얼마큼 먹냐? 오줌이 노랗게 나오지 않을 만큼 수시로 챙겨 먹어라. 네. 이런 거에 우리가 알잖아요. 물 많이 안 쳐먹으면 피가 껄쭉해진다 이거야. 그냥. 그럼 피가 안 들어간다 이거야. 안 들어가면 뭐야, 쌓인다 이거야. 그냥 무식하게. 그래서 항상 오줌 색깔을 보면서 아, 내가 물량이 모자라구나. 좀 더 먹어주고 이렇게. 수시로. 네. 자, 그러면 건강해진다. 쉽다, 건강도. 어렵지 않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자, 향기 나는 것을 최대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향기 나는 비누, 페브리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걔들은 이상이 없다 그러지만, 심각한 문제를 약합니다.